해가 지는 도시라는 이미지에 서산이 이제는 번영을 따른 해 뜨는 관광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크루즈선까지 취항하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3,600여 명이 승선한 크루즈선은 서산 대선항에서 출발해 6박 7일간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크루즈선은 내년에도 두 차례 출항이 예정돼 있는데 지역 숙박업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크루즈 운항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상점, 음식점, 특히 숙박업 쪽에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도 내년도 국비 10억 원을 반영해 2028년까지 갯벌 생태길을 조성합니다. 갯벌 생태길 조성을 시작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전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 건립을 추진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전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로컬 100의 충청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서산을 넘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25만 명이 다녀갔는데 해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면서 서산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